그러나 이 무렵의 괭이 갈매기들에게는 먹이를 구하는 일도 전쟁과 다르지 않다. 워낙 많은 갈매기들이 새끼를 기르고 있으므로 어미가 제대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놈도 생기게 된다. 자칫 둥지를 떠나 남의 영역을 침범한 새끼들의 운명도 위험한 것이다. 부화한 지 40일이 지나면 괭이 갈매기 새끼들은 둥지를 떠난다. 둥지를 떠나 바닷가로 내려오면 스스로 먹이 먹는 법을 배우고 서툰 날개짓을 익히게 될 때쯤 온 섬에도 여름이 무르익는다. 초여름에 접어들면 독도 앞바다에는 어선들이 몰려든다. 오징어잡이 철이 돌아온 것이다. 그것은 괭이 갈매기들에게도 호재가 된다. 배에서 버리는 오징어 내장 따위로 새로운 먹이터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물 밖에서 그렇게 수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이어지는 동안 물 속에선 그보다 더 많은 생명들이 이곳을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다. 독도 바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바다 어디서나 사시사철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류들이다.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어류들의 특징은 난류나 한류 지역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광원성 어류라는 점이다. 남해 연안의 암초나 해조류가 있는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두 줄 배도라치. 녀석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병 속이나 깡통 속에 숨어서 머리만 내놓고 산다. 포항이나 제주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가시망뚝은 물고기 새끼를 먹는 대표적 어종으로 꼽힌다. 암초가 있는 해안 지역에 사는 흰줄망뚝은 떼지어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개걸스럽다고 할 정도로 식성이 좋은 미역치. 화려한 몸빛깔과는 달리 지느러미 가시에 독이 있다. 그물 배도라치는 몸의 옆줄과 수직인 직선이 그물 모양을 하고 있다. 성어의 크기는 25cm 정도로 갑각류나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 전복이 방정을 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됐다. 전복은 이렇게 수중에 방정과 방란을 한다. 그러면 물속을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알과 정자 중에서 일부가 만나 수정이 되는 것이다. 마치 꽃을 피우듯 화려한 촉수를 피우는 꽃 갯지렁이.
녀석은 이 촉수를 가지고 물속을 떠다니는 각종 부유물들을 걸러먹는다. 이렇듯 독도바다에는 어류뿐 아니라 저서 생물들도 풍부하다. 다른 해역에 비해 크기도 크다. 그만큼 물이 맑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해파리는 일생 동안을 수면 위에 떠다녀야 하는 동물 플랑크톤의 일종이다. 촉수에 독이 든 가시가 있어 이것으로 먹이를 잡아먹는데 먹이가 많을 때 한꺼번에 먹고 잠복해 있다가 일시에 다시 몰려 나오는 습성이 있다. 해파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먹이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뜻이다. 수중 동굴에서 커다란 홍합 껍질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독도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던 혹돔이다. 대략 눈짐작으로 보아 몸체 길이는 1m, 몸무게는 20kg 정도는 돼 보이는 순놈이다. 이렇게 큰 덩치나 위협적인 모습과는 달리 혹돔은 조심성이 많다. 낯선 물체가 접근하면 몸을 숨긴 채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혹돔의 주 무기는 송곳 모양의 이빨이다. 이 이빨로 전복이나 소라 등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살을 쪼아먹는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줄무늬도 선명한 새끼 혹돔이 발견됐다. 큰 혹돔과 새끼 혹돔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보아 독도의 혹돔은 현재 세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내에선 아직 발견된 적이 없는 한국 미기록종 어류도 발견됐다. 미기록종의 발견은 독도가 그만큼 손상되지 않은 생태계의 보고라는 뜻이기도 하다. 해조류 역시 마찬가지다. 독도의 해저 숲은 건강하다. 우리나라 그 어느 해역의 해저 숲도 독도만큼 밀도가 높고 무성하지는 못하다. 표정물이 없어 물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이다.